장두식 작가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내 일사일언의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. 1990년대 후반 고향의 면장님이 군수에 출마를 했다. 집안에 땅도 많고 인심도 후해서 평판이 좋았는데 그런 세간의 좋은 평을 바탕으로 출마하라고 하는 그 부추김이 있었다고 한다. 그래서 선거 비용을 마련하려고 급매로 농가 밭을 팔았고 또 선거에 경험이 있다고 하는 이들이 모여서 그런 그 캠프를 꾸렸다. 그내 친구의 아버지이기도 해서 선거 유세를 위해서 읍내이며 뭐 시장을 돌았다. 그 어딜 가나 사람 좋은 면장님을 반겨주니 아주 그 희망적이었고 내 친구는 사람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랐다면서 아주 들떠 있었다. 하지만 후보 4명 가운데 기호 4번이었던 그 면장님은 4등을 했다. 그래도 또 노후를 위해 남겨둔 재산이 있으니 다행이었다. 그 문제는 4년 후에 또 면장님의 또 재도전이었다. 이번에는 가족들이 모두 반대를 했다. 친구는 엄마와 할머니가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으신다. 낙선했던 그 선거 캠프의 참모들 말만 듣는다면서 아주 속상해했다. 그 재출마 때는 남은 땅그 전부와 퇴직금까지 아직 끌어모았다. 그러나 그 선거의 그 결과는 마찬가지였다. 그 참모라고 하는 그 이들은 그 면장님의 그 노후와 그 가족을 책임지지도 못할 거면서 왜 부추겼을까? 어떠한 그 이득을 보자고 꼴찌한 낙선자를 선거에 또왜 끌어들였을까? 최적의 군수감이라고 칭송하는 말에 기가 얇은 면장님이 깜빡 넘어간 것이다. 이들은 선거 전부터 군수님이라고서 부르면서 군수의 의정까지 또 흉내를 냈다. 참 기가 막힌 이야기네요. 최근에 그 골프를 시작한 그 지인이 처음 골프장에 갔다가 그 일행으로부터 골프의 천재 소리를 또 들었다고 한다. 그래서 아주 그냥 우쭐한 김에 후반전부터는 그 내기를 했다가 그날 그뭐 게임비를 본인이 다 냈다고 하면서 또 허탈해했다. 내기는 일어나는 일에 일차적인 책임은 나에게 있지만은 또 옆에서 부추기는 이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공범이 된다. 대부분 사람들은 면장님이 당선되기 어려울 거라고 또 했는데 왜 객관적인 평가에는 아직 귀를 닫고 입에 발린 소리에 전 재산을 걸었을까? 또내 목표에만 매몰된 자에게 가짜 희망은 아주 그 달콤하다. 조금 떨어져 제3자의 시선에서 보면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, 왜 전체를 보지 못했는지 알수 있게 된다. 평소 그 현명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그 망상이 파놓은 함정독에 빠질 때가 있는 것 같다. 나도 젊을 때는 예쁘다는 소리에 또 우쭐해서 미인대회에 나갈 뻔했다. 네, 이런 그 얘기는 또 최정희 아리랑 TV 미디어 홍보 부장의 또 이야기입니다. 그렇습니다. 옆에서 뭐 이렇게 잘한다고 이렇게 칭찬을 하거나 그러면은 이 사람의 마음은 또 우쭐대기 마련입니다. 그러니까 그 지금 얘기한 이분의 그 친구의 아버지가 선거에 나가라고 주변에서 부추기고 그랬을 때에 기가 아무래도 얇아서 그 사람들 얘기만 듣고 이제 자기 그 가족들의 얘기는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이런 일은 뭐 많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. 뭐 다반사죠. 그러나 그 앞길을 알 수가 없는 게 바로 인생의 그 어떤 기나긴 또 항로가 되겠지요. 그 앞에 일을 예측을 한다 그러면은 선거에 나가지 않았겠지만
또 이렇게 해서 또 실패를 보는 사람들도 아주 주변에 많습니다.